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은 PC 조립, 네, 게이밍 컴퓨터 PC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바빴어요. PC 조립 세대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 바쁜 상태에서 조금 이게 마지막 PC라서 조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누구나 대한민국 이거 좀 거창한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PC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거는 좀 천천히 버전으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있는 거는 사무용 PC라 좀 간단하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게이밍 PC이기 때문에 그 요거 한번 따라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따라 해보시라고 네 제가 천천히 버전으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부품은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부품은 i5 이거 급하게 손님이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퀵으로 받았어요. 퀵으로 i5 8400 네. 정품이고요. 인텔 정품 8400 아마 배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는 B360M 박격포 네. 박격포 그리고 DDR4 8기가 2개 총 16기가 그리고 SSD는 860 EVO 250기가 짜리고요. 그래픽카드는 1060 3기가가 아닌 6기가 네 6기가로 조립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파워는 뭐 FSP 500W 전격 그리고 케이스는 J210 해머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갈게요. 힘들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보드 개봉하겠습니다. 보드는 네, 저도 이제 원래 요거 말고 바주카나 바주카 플러스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요 박격포로 해달라고 하셔서 네, 박격포 뭐 이렇게 생겼고 구성품은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사타 케이블로 뭐 이런 거 백패널 아이오 쉴드랑 뭐 CD 그리고 이런 뭐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스티커 들어 있고요. 나머지 뭐 M2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뭐 필요 없죠. 지금 이제 2.5인치 SSD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CPU는 8400. 네,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PU는 이렇게 생긴 놈이 CPU죠. 네, 이렇게 개봉하면 홈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살표가 이게 뭐 화살표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삼각형이 왼쪽 하단에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처럼 여기 왼쪽 하단 이렇게 늘어난 이 모양 똑같이 늘어나고 똑같이 늘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 혹시나 안 되니까 이렇게 개봉을 해서 보시면 위에 여기 홈도 두 개가 있어요. 홈도 두 개 여기도 보드에도 딱 그렇게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홈 두 개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요 홈이 있죠? 아 이거 지금 손님이 왔다 가셔가지고 아 흐름이 끊겼네요. 저도 모르게 그냥 넣어버렸네.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되고 화살표 모양 왼쪽 네, 하단에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쪼아주시면 돼요. 네. 쪼아주시면 이렇게 되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CPU 쿨러 장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건 좀 써머리 좀 묶게 돼 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좀 뭉개졌는데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깠는데 좀 뭉개적이긴 했네요. 요거를 요렇게 뭐 뭉개져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끼고 누르시면 돼요. 딱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 더 이상 쿨러를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여기에 보면 여기도 꽂는 데가 여기도 펜이 있어요. 시스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시스펜이라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PU 펜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CPU 펜. 네, 거기 자리에다가 이 펜을 꽂으셔야 돼요. 만약에 물론 여기다 꽂아도 되기는 하지만 여긴 시스펜이라고 SIS 펜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 꽂아도 이 쿨러는 돌아가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보드 부팅할 때 CPU 펜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꽂으시면 안 되고 펜은 항상 여기 CPU 펜 여기 CPU 펜이라고 써 있는 여기다가 꽂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램 8기가짜리 두 개 총 16기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꽂으시면 안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램도 이렇게 꽂으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죠. 요거 이렇게 제쳐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제쳐준 상태에서 여기 이 글씨 방향이 여기가 이쪽으로 가게끔 저는 2번 4번에다 꽂으겠습니다. 2번 4번에다 하나 이게 딱 소리 날 때까지 보시면 딱 네 딱 소리 날 때까지 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끼고 다 꼈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여기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지 정상적으로 그 램을 장착을 한 거예요. 됐고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개봉할게요. 케이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J20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쿨러 이거 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쿨러 끼는 게 요거는 미리 뒤로 보내주고 미리 뒤로 보내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한데 저는 요 밑으로 넣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쿨러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USB 3.0 뭐 파워 LED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도 이런 것들도 선도 이렇게 보시면 요 뒤에 보시면 여기 또 여기에 보면 구멍이 있죠. 구멍 아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 구멍 있죠. 그쪽으로 선을 뒤로 빼줄게요. 하나 더 그래야 선 정리가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이쪽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쪽으로 선을 이쪽으로 빼줄게요. USB든 뭐든 간에 다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네. SSD도 먼저 SSD를 먼저 달게요. 저는 SSD 250기가짜리 삼성 이쪽이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물론 여기다 달려도 달아도 되긴 하지만 여기다 달게요. 여기 딱 SSD 넣으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에 온폭 파였죠. 그래서 여기다 다는 것보다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는 게 면적 대비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SSD를 이렇게 달겠습니다. 아 천둥봉개 치네. 엄청 올라오는데 우에다가 달겠습니다. 우에다가 그리고 나사 체결해 줄 때 가급적이면 네 개 다 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SSD는 이쪽에 위쪽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파워. 파워 들어가야겠죠? 네, 파워 장착하겠습니다. 파워는 FSP 하이퍼 K500W 짜리 전격.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어색해요. 그렇죠? 이게 쿨러가 요 쿨러가 위쪽 그리고 위쪽에 넣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회가 막혀 있어요. 우회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쿨러 방향을 이쪽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쿨러 방향이 이쪽 메쉬 요 가이드 있죠?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넣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나사는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나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워 사면 파워에 들어가 있는 나사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그 나사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로 해주시고 요거는 FSP 이렇게 검은색 이런 나사가 들어있거든요. 요걸로 제가 조이겠습니다. 요거 먼저 넣어뒀다. 요거를 USB 3.0 이 보드 같은 경우 USB 3.0이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USB 3.0도 아래로 빼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하드 LED 뭐 파워 스위치 버튼 요것도 이쪽에 빼주고 그 다음에 USB는 이쪽에 그리고 HD 오디오는 이쪽에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선정률을 그렇게 굉장히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리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파워 주전원은 이쪽으로 빼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앞에 쿨러 전면 쿨러 요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조파워 메인보드 보조파워 핀 8핀 요것도 요쪽 구멍이 따로 있어요. 저쪽에 구멍 보이시죠? 구멍 이쪽에 구멍을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1060 6기가지만 보조 전원이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 보조 전원은 요거 하나 빼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쪽 가운데 쪽에 하나 빼줄게요. 하나 빼주고 그리고 나머지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SSD 하나 들어가야 되죠. SSD가 이거 묶어줄게요. 묶어주고 선 하나 묶어주고 SSD 그리고 묶어주고
바이오 쉴드는 항상 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휘어지시고 여기 손 조심해서 껴줬고요. 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도 이런 식으로 아, 보드 들어가기 전에 요거 보드 여기 스탠드 오프를 다 설치를 해줘야겠죠? 박격포는 조금 큰 편이라 보드가 들어가기 전에 보조핀 먼저 꽂아주고 이렇게 나사는 다 체결을 해주고요. 나사를 다 체결을 해줬으면 요거 쿨러 후면 쿨러 후면 쿨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자리가 있죠. 후면 쿨러 자리가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줄게요. 후면 쿨러는 이렇게 해서 요거도 한번 이렇게 한번 묶어줄게요. 그리고 주전원 USB가 다 좋은데 이거 이렇게 USB가 다 좋은데 여기 이런 게 이게 뭐라고 그러지? 결착? 이 플라스틱 이렇게 결착해 주는 거 하나 만들어 주면 안 될까? 아, 이거 너무 불편하네. 꼭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어렵나요? 네. 어려운 말고요. 이렇게 껴주면 될 것 같고 SSD도 이렇게 놓고 그럼 뭐 거의 다 끝났죠. 그리고 HD 오디오는 여기 자리가 여기죠. 왼쪽 하단 여기에 꼽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USB 여기 USB라고 써 있어요. 예, 구멍은 그 구멍에 싹 고개밖에 안 들어가요. USB 싹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JFP1 여기 왼쪽 하단은 뭐였죠? 왼쪽 하드는 하드 LED HDD LED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리셋 스위치
그리고 리셋하면 뭐죠? 파워 스위치. 그 위쪽에는 파워 스위치 들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파워 LED, 마이너스는 오른쪽, 플러스는 맨 가생이.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묶어줄게요. 다. 와, USB 3.0. USB 3.0은 USB 3.0 홈이 여기 상단에 있죠? 이거는? 네,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 됩니다. USB 3.0도 한번 묶어줄게요. 가볍게 묶어줄게요. 너무 세게 묶지 말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 정리 좀 하겠습니다. 뒤에 선 정리. 선 정리를 제가 굉장히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픽카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DVI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더 제거해 줘야겠네요. 아, 미리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해주고 이렇게 싹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 사타 케이블 안 꼽았네요. 사타 케이블을, 아, 요것도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사타 케이블 안 꼽았네요, 아직. 잡아주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을.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